스타 드라마 쇼케이스. 제빵왕 김탁구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오작교 형제들, 각시탈, 굿닥터 등 과감한 도전과 넓은 스펙트럼으로 탄탄한 필모를 완성, 용팔이로 연기 대상까지 거머쥔 그가 군 제대 후 첫 복귀작 앨리스로 돌아왔습니다. 밑봄의 주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민. 안녕하세요. 와, 진짜 마스크를 이렇게 썼는데도 여전히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주연 씨 너무 멋지네요. 와. 감사합니다. 와, 주연 씨 정말 그 2014년에 뮤지컬 고스트 네. 때 IBC랑 최파타 왔던 거 기억해요, 그렇죠? 그, 기억나죠. 그때 네, 이후로 네. 6년 만에 보는 건데. 네. 얼굴은 그대로인데? 우와. 네, 아, 그대로면 예. 다행히 조금 변했습니다. 더 멋있어졌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박지은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박지은 씨, 주원 오빠 정말 얼마만인가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 식사도 안 하고 지금 보는 날이요 본다는 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예. 2410님이 와, 주원 씨 많이 기다렸어요. 이럴 땐 집에 있다는 게 좋네요. 제대 후 라디오는 최파타가 처음인가요? 네. 아, 그래요? 처음이죠. 와. 네. 어쨌든 계속 그동안 뭐 촬영하고 막 그러느라고 네. 어쨌든 촬영 처음입니다. 와, 네. 그렇구나.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그죠? 네. 예. 밤 10시에 첫 방송. 네. 사실 기대가 엄청 돼요. 이제 그 잠깐 예고 편 그런 네네. 걸 봤는데 엄청 재밌겠던데요? 사실 저희가 거의 9달을 찍었거든요, 이 드라마를. 예. 네, 사전 제작으로 해서. 근데 9달이 걸릴 수밖에 없는 좀 스케일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굉장히 열심히 찍었는데 네. 어떻게 나올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좀 긴장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다리는 입장 저도 그래서 뚜껑을 여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얘기를 좀 했지만 엄청 재밌다고. 네네. 우선 배우들이 대본이 다 너무 재밌었어요. 대본을 사실 드라마 대본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거기서부터가 조금 믿음이 갔고 또 감독님이나 배우들도 어쨌든 굉장히 즐거운 어떤 현장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그 찍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네. 너무 대본이 좋았고 그 팀워크도 너무 좋았고 그 출연진들만 봐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분이 나오시죠? 이번에 김희선, 희선 누나랑 또 곽시양 배우, 또 이다인 배우, 또 김상호. 상호 형이랑 또 최원영 선배님 나오고 많은 분들이 나오고. 와, 정말 다들 너무 보고 싶은 그런 네. 배우들인데 자, 지금 보는 라디오로 앨리스 예고편도 나가고 있죠. 네. 그렇네요. 와, 그러면 상대 역인 김희선 씨랑은 이번에 처음 호흡을 맞추는 건가요? 네, 첫 호흡이었어요. 어땠어요? 사실 너무 기대를 했거든요. 예. 왜냐면 희선 누나 사실 잘 모르지만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했는데 정말 기대 한 100배 이상 너무 좋았어요. 100배. 네. 네. 예. 호흡은 뭐 완전히 찰떡으로 맞추셨을 거고. 제 기억으로는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임다희 씨가 네. 이번 드라마를 8개월 넘게 촬영하셨다 들었어요. 그동안 대선배 김희선 배우님과 많이 친해지셨나요? 연락처에 뭐라고 저장했는지 궁금해요. 8개월, 9개월이면 너무 친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예. 거의 다른 드라마 두 작품 하는 기간이니까 그치. 정말 많이 친해지고 예. 또 나중에는 우리 너무 오래 붙어있었나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농담도 할 정도로 많이 친해지고 핸드폰은 저는 사실 거의 이름으로 해놓는 네. 편이라서 그냥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냥 김희선 누나? 네. 예. 뭐 김희선 씨도 성격이 워낙 좋고 후배들 잘 챙기니까 네. 어떤 선배로 기억돼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다 잘 네. 챙기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촬영장 들어올 때부터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누나는 안 좋은 일이 없나? 라고 생각할 에이. 정도로 항상 에브리데이 기분이 좋은데 안 좋은 일이 왜 없겠어요. 사실 예.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을 텐데 그걸 촬영장 왔을 때 티를 전혀 안 내요. 완전 프로죠. 정말 프로처럼 와서 그래서 정말 좋은 기운만 주변 사람들한테 주고 그래서 덩달아서 우리가 촬영 스태프분들 힘드니까 근데 희선 누나 오면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달라지고 정말 좋아져. 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SBS 새 금토 드라마 앨리스는 사전 제작을 완벽하게 끝낸 거네요. 그 타이밍도 너무 좋네요. 예.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잘 안전하게 찍었는데. 네. 그러면 극 중에서 우리 주원 씨가 맡은 역할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저는 이제 무감정증 형사인데 예. 이제 10년 전에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형사가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때까지 또 했던 역할하고는 좀 다른 그런 캐릭터예요. 무감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진짜 그런 병명이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있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치료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타고난 거가 있어요? 네네, 타고난 거죠. 그래서 근데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극히 감정을 좀 못 느끼는 성격이죠. 그 사실 그 시간 여행 같은 그 타임슬립 소재를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면 재밌다. 뭐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대본 처음에 대본 작업도 아예 쉽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배우들 보시다 보면 그냥 이해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사실 그쵸. 힘들기 때문에 따라가면 힘들고 네. 막 이러면 안 보게 되니까 그래서 애초에 대본서부터 그렇게 어렵게 표현해 놓지 않았어요. 그쵸. 딱 보면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본 얘기를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막 출연진들도 막 계속 빠져들었다. 맞아요. 이러면 뭐 100%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 우리 최파트 패밀리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가 또 문자 주셨네요. 어머, 우리 주문이 나오는구만. 호영 형 저 공연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촬영 중이라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또 보고 싶어요. 렌트 아주 또 성공적으로 잘 끝났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2448님이 아, 와, 주원 씨 중대에 촬영 오신 거 진작에 봤었어요.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촬영이 와 있어서 무슨 촬영인가 봤었는데 앨리스라고 써 있어서 검색까지 해봤답니다. 드디어 첫 회가 이번 주네요. 기대돼요. 아, 그렇지. 그때는 이제 뭔지 모르니까 네. 차 앞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아요. 앨리스 검색해 보셨대요. 올해 초였대요. 보신 게. 그러니까 9개월. 네, 네. 자, 드디어 이제 이번 주 첫 방송입니다. 금요일 네. 10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권미경 씨가 제대로 여러 작품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그 여러 작품들 중에서 드라마 앨리스를 콕 집어 선택한 이유는? 사실 감사하게도 대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근데 제가 좀 대본을 보고 약간 흥미가 있어야지 선택을 한 물론 주변에서 재미없다 해도 내가 좀 애정이 가는 작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앨리스가 그랬고 또 조금은 새롭지만서도 또 관객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캐릭터도 그렇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주원 씨가 여지껏 이제 그 드라마를 픽한 이유는 대부분 다 본인이 결정하신 건가요? 네, 제가 결정을 하고 근데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시선이니까 근데 제가 읽었을 때 벌써부터 애정이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읽을 때부터 벌써 애정이 가는 작품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랬어요. 그런 앨리스.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10시 첫 네. 방송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듣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주원 씨와 계속해서 얘기도 나눌게요. 시간 속에 자,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SBS 새 금토 드라마 앨리스의 주인공 우리 주원 씨와
최파타 드라마 쇼케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뭐 너무 반갑다고 쭉 글 올려주시는데 손 한번 살짝 흔들어 볼까요? 네. 네. 여기. 그 이구사사님이 타임슬립 드라마 하시니까 만약 주원 씨는 과거로 가고 싶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요? 가서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저는 근데 이번에 이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 여행 이런 타임슬립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가고 싶지 않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아요. 과거로 가고 싶진 않고. 제일 현재가 사실 저는 지금이 제일 좋고. 혹시 가본다면 저는 미래로 오히려. 아, 미래로. 네, 미래로 가서 어쨌든 내가 어떤 모습이고 뭐가 잘못됐는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오히려 미래로 가고 그치. 싶습니다. 미래를 보고 싶죠. 보통 우리가 이제 막 구슬 같은 거 들여다보면서 미래 보는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이제 가끔 보는데 그래도 아 되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없어요? 와 그러면 너무 현재를 잘 살고 있는 건가? 뭔가? 잘 살고 있다기보다 지금 나중에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또 겪을 거니까 네 똑같이 또 겪고 또 약간 요즘 제가 그 생각이 좀 많거든요. 뭐 엎질러진 물 그냥 포기 예. 뭐 놀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 자꾸 그걸 못 놓고 이런 게 약간 제 버릇이 있어 습관 성격이 있어서 오히려 과거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과거로는 안 가고 싶다. 네. 그럼 드라마에서는 어떤 시대를 오가는 거예요? 이제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그냥 10년 전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제가 형사가 됐으니까 예. 그 죽음의 시점? 그점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네. 야, 근데 우리가 진짜 10년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시 현재로 올 수 있다면 너무 좋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가서 못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갔다 오면 너무 좋지 뭐. 네. 미래도 갔다, 갔다 오고.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면. 류하영 씨가 네, 앨리스 촬영 현장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박물관 탈출한 조각상인 줄. 그 좋아하는 치킨도 안 먹고 관리하신 거예요? 몸 관리 팁 좀 알려주세요. 와 이거는 진짜 최고다. 박물관 탈출한 조각상인 줄. 나 이런 예. 이런 글일 줄 생각도 못하고 계속 읽고 있어. 와 감사합니다. 아니, 예 네. 진짜 뭐 워낙 우리 주원 씨는 뭐 좋지만 네. 예. 전역했을 때 조금 살이 오르셨었나요? 네. 어쨌든 군대에서는 잘 먹고 그냥 건강하게 잘 물론 뭐 엄청 몸이 뿔진 않았었는데 네. 조금 살이 쪘었는데 이제 전역하고 좀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겨갖고 하다 보니까 감독님 만날 때마다 감독님 네. 제가 운동을 하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이제 샤워실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더 운동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치킨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뭐 전 국민이 다 좋아하죠. 그죠? 근데 유난히 더? 네, 엄청 좋아요. 그래요? 네네. 그럼 1인 1닭 하고 그러는 거예요? 1인 1닭은 기본이고 하죠. 아 매일 네. 매일 하는 거 매일? 맞아. 그럼, 1인 1닭이 거의 아니라 뭐 매일 1일 1닭. 뭐 그렇게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끊었겠네. 관리할 땐. 딱 끊진 않고. 한 좀 오랜만에 먹고 또 먹어도 튀긴 거 아니고 좀 이렇게 구운 거 먹고 뭐 그랬죠. 근데 극중 직업이 형사라 뭐 몸은 기본이지만 액션 씬도 엄청 많았어요. 고생 엄청 했을 것 같아. 요번에 액션 씬이 되게 좀 고난이도였어요. 사실 각시탈 때도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예. 앨리스 때는 이게 진개미가 싸울 때는 약간 좀 감정이 항상 나름 격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엄마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은 없지만 격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조금 뭔가 살살 하고 싶어도 살살 안 되고 뭔가 좀 더 절실하게 내 나름 절실해 보이게 좀 액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꽤 장면들이 마음에 되게 잘 나온 거. 네, 잘 나왔어요. 강호영님이 주연님 드라마 각시탈 하실 때 수원 효영공원에서 촬영하셨거든요. 주연님 그림자라도 보려고 새벽까지 죽치고 있었어요. 추억이네요. 와, 기억나요. 각시탈도 진짜 우리 주연 씨 하면 또 각시탈 뺄 수 없죠. 네, 네. 자 우리 2부에서도 주원 씨와 계속 데이트할 거예요. 자 궁금한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top. 최종의 파워타임 2부 시작됐고요. 드라마 앨리스에서 강렬한 눈빛과 액션씬으로 카리스마틱 폭발할 배우 주원 씨와 최파타 드라마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와, 안녕하세요. 지금 채널 트신 분도 계시니까. 네네. 이선아 씨가 주원 오빠 마스크로도 오빠 미모는 감출 수가 없네요. 눈빛 와우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배우 눈빛이라고 하는가 봐. 그런가. 주원 씨가 딱 들어오는데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눈빛이 살아있어. 마스크 쓰니까 좀 그런데 그건 편해요. 이쪽 관리, 이쪽 표정 관리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괜히 선글라스 끼면 사람들이 더 알아봐 이러지만 맞아요. 선글라스 낄 때 그 마음 편한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써서 야 근데 지금 이렇게 모니터 보니까 진짜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주원 씨인 거 너무 알겠는데요? 그래요? 진짜 주원 씨가 또 키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도 알아보죠. 이렇게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느낌이 그걸 아우라라 그러나? 남달라요. 박효실 씨가 네 마스크 때문에 눈만 보이는데 눈빛이 긴장된 느낌이에요. 지금 긴장 되세요? 긴장 되긴 돼요. 그래요? 네. 아 근데 되게 편한데 어쨌든 뭔가 생방송 라디오니까 예. 생방송 할 일이 크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지금 근데 확실히 그렇다. 우리 주원 씨를 보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네. 마스크를 지금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괜찮아요? 예, 잠깐 포토 타임으로 마스크 벗고 살짝만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오! 와, 다르구나. 아니 확실히 이제 주원이구나. 야, 진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서로 얼굴을 다 못 보니까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스크 벗고 얘기 안 했으니까 싹 벗고 얼굴 보여드렸는데 와 주원이네요. 이렇게라도 보여드려서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 네. 진짜 주원이네. 네. 네. 박민아 씨가 네 요즘은 영화관도 잘 못 가니까 퇴근 후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사는데 이렇게 영화 같은 스케일의 드라마가 곧 방영된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데이트 기다리듯 앨리스 보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게 영화 같은 진짜 스케일이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 네, 스케일 자체가 저희도 찍으면서 이게 대본 봤을 때 이걸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를 너무 잘 구현해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정말 영화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예고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네. 와. 어쨌든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9개월 거의 뭐 그전에 뭐 미팅하고 뭐 어쩌고 좀 한 1년을 진짜 1년이 갔네. 네네. 자 그런 SBS 새 금토 드라마 앨리스 이번 주 금요일 10시 방송입니다. 네. 와 진짜 보고 싶네. 네. 4920님이요. 드라마 앨리스에서 김희선 씨가 1인 2역을 소화한다고 들었는데 주원 씨는 1인 2역을 하는 김희선 씨랑 연기할 때 헷갈리거나 어렵진 않았나요? 네. 어렵지 않았어요. 워낙 뭐 김희선 씨가 잘 해주시고. 너무 누나가 잘하고 근데 근데 약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입느냐에 따라 내가 정장을 입고 있을 때와 뭐 추리닝을 입고 있을 이럴 때 좀 다르잖아요. 네. 누나가 딱 이런 엄마 복장을 입었을 때 목소리까지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한다. 네, 그렇게 느꼈었어요. 자 최수민 씨가 이건 제가 할게요. 네.
너튜브에 주현 씨 군 시절 영상 있는 거 아시나요? 빈지노, 고경표, 태양, 대성 씨와 다 같이 나오셔서 난리였거든요. 그때 노래는 물론이고 사회도 진짜 잘 보시던데 MC나 라디오 DJ 욕심 없으시나요? 꿀 목소리 낭비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셨는데 아 군 시절에 이분들이랑 다 친하셨어요? 네. 예. 무슨 행사 기간이 있어갖고 예. 그때 같이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친해지고 그래서 지금도 연락 되게 많이 하고. 아, 다. 네. 이 중에서도 제일 좀 연락을 자주 하는 친구 누구예요? 저희는 딱 이렇게 단체 채팅방이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정말? 계속 왜냐면 저희는 지금 다 같이 너무 보고 싶은데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예. 보니까 지금 서로 참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어쨌든 저희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참고 우리 좀 견디다가 나중에 괜찮아지면 보자 그러고 있어. 와 그러면 일주일에 5일을 네. 와 수다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 뭐 누구 한 명 새로운 소식 뜨면 예. 뭐 주원이 형 뭐 드라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러고 뭐 성빈이 뭐 앨범 나오면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연락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주원, 태양, 대성, 빈진호, 고경표 빠진 분 없죠? 네 없어요. 예예 예. 섭섭하니까. 네. 자 그러면. 일주일에 뭐 5일에 그렇게 뭐 채팅을 하신다는데 네. 이 노래 한번 띄워드릴게요. 태양의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들으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목소리가 이광준 씨가 혹시 첫방 본방사수 인증 공약 같은 것도 하나요? 저는 40대 남자 팬인데요 주원 씨 연기에 반했어요. 물론 잘생김도 한몫했고요. 그래서 본방사수 당연히 할 거예요. 완전 기대됩니다. 본방사수 인증 공약? 이런 것도 하나 보죠. 요즘은 아, 좀 바뀌었겠다. 예전에는 뭐 이제 시청률 몇 프로인데 요즘은 그 이렇게 본방사수 집에서 인증. 좀 봐야 되니까. 그렇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민해보세요. 네.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드라마 제작 발표회 네, 가시죠. 바로 있어요. 예. 네. 그때 이제 이런 시청률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아, 그런 거 좋겠다. 주원이 아, 오늘 금요일에 첫 방송 그런 거 이렇게 본방사수 인증샷 보내주시면. 뭐 몇 분 추첨해서 이런 거 좋겠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자 0844님이 요즘 드라마 뮤지컬 영화를 동시에 준비하시느라 정말 쉴 틈 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쉴 틈이 생기면 주로 뭘 하며 휴식을 보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앨리스는 이제 완전히 이제 촬영이 끝났잖아요. 네 지금 앨리스 한 3주 전에 끝났고 예. 그래서 쉴 법한데 지금 다시 뭐 준비하고 계신다고 영화 예. 이제 소방관이라고 예. 영화 촬영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거의 이번 주에 끝났거든요. 아 그것도 끝나고 네, 그리고 이제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뮤지컬 고스트? 네 뮤지컬 고스트 연습하고 있죠. 그거는 또 우리 주원 씨가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뮤지컬 고스트로 나왔었는데 예. 또 나왔는데 마침 또 고스트 연습 그러니까. 중이네요. 그런데 네. 그 이제 영화 뮤지컬 드라마가 다 이제 이렇게 좀 몸이 좋아야 되네. 보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고스트도 사실 어쨌든 노출신이 있기 때문에 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8645님이 아, 또 이거 있네요. 네, 오빠 영화 소방관 촬영 중이시라 들었는데 아직 공개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어떤 영화인지 어떤 역할인지 오늘 살짝 스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소방관은 2001년도에 그 홍제동 화재가 있었어요. 예예. 그때 이제 실화를 가지고 했고 저희도 저희 배우들도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때 일을 다시 한번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진심으로. 그래서 저희 배우들도 영화 촬영하면서 조금 촬영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조금 다른 달랐군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곽경택 감독님 영화인데 정말 모든 배우들이 열심히 잘 하고
또 감독님도 어쨌든 싫어하다 보니까 잘 찍으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근데 가편집본이 있잖아요 영화는. 예. 근데 벌써부터 너무 배우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주 아 이게 정말 뭐 영화가 잘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우리나라 이 소방 현실 이런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일 것 같네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소방관이니까 이제 완전히 그 화재 뭐 진압하는 장면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엄청 그것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면서 그쵸? 찍었죠. 뭐 조그만 거에도 굉장히 많은 리허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리허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특히 우리 NG가 나면 안 되잖아. 스태프분들은 예. 진짜 이 마스크를 몇 겹을 써도 이게 계속 마스크가 시꺼매져갖고 아이고. 정말 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영화 개봉할 때도 한번 오세요. 영화 얘기 좀 많이 하게. 예예. 네. 주혜리님이 지금까지 주원 배우님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가장 애틋하거나 아끼는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너무 어렵다. 그래 꼽기가. 네, 저 그야말로 히트작이 한두 개여야죠. 그러면서. 그건 아니고. 메가 히트인데 다 그 캐릭터도 그렇고. 뭔가 제가 조금 캐릭터를 뭔가 내가 맡을 때 그냥 하는 캐릭터는 없는 것 같아 사실 배우분들이. 그래서 좀 정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뭐 아낀다기보다도 가장 네. 뭐. 근데 오늘 또 오늘 제작 발표고 제 생각에는 요번 캐릭터가 그러지 않을까. 아. 박진경이 캐릭터가 머리가 잘 돌아갔다. 주변. 네. 그래서 앨리스의 박진경이란 캐릭터가 가장 애틋할 것 같아요. 애틋하고 네. 가장 아낀다. 네, 아낀다. 네. 진경이 박진경. 네, 꼭 봐주세요. 네. 이예지님이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원 배우님이 드디어 드라마로 복귀하신다니 너무 설레는데요. 시청자들이 앨리스를 본방사수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로 영업해주세요. 일단 뭐 첫 번째는 지금 주원 씨가 이제 배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틋하고 아끼는 캐릭터였고 그게 첫 번째죠. 네,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아마 모두가 보시면 굉장히 휘둥그레질 만한 어떤 그런 시청하실 때 뭔가 화려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속 시원한 느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우선 뭐 내용 자체도 사실 대본이 너무 탄탄하고 그래서 뭔가 기분 좋아지고 속 시원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전 제작을 마쳤을 때는 대부분의 배우들이 아쉬움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다시 찍을 수도 없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좀 아쉽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주연 씨는 처음부터까지 너무 대본이 재밌고 너무 팀워크 좋고 너무 새로운 시점이고 진짜 자신 있다 막 이러니까 저도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예. 와 여러분 앨리스 아주 기대해 주세요. 네. 이주희 씨가 주원님 하면 예전에 1박 2일 출연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요즘 출연해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나요? 예능 프로그램? 모르겠어요. 저 예능하면 너무 좀 그래도 저기는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없어요? 우선 요즘 잘 못 보긴 했는데 그냥 좀 편한 프로그램이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저는 약간 예능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아직은 편안한. 자, 광고 듣고요. 네. 자, SBS 새 금토 드라마 앨리스의 주인공 주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원 씨. 네. 오늘 그래도 이제 좀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하긴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대본 너무 재밌다. 그렇죠. 너무 재밌다. 우리가 내용이 스포 안 되는 한에서. 네, 네. 근데 저는 사전 제작을 마치고 이렇게 자신감 있고 이렇게 막 기대되는 그런 작품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다고. 네, 맞아요. 원래 이렇게 잘 되는 드라마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정말 왜 이렇게 좋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 좋았어요. 와.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이죠? 네. 드라마 맞습니다. 앨리스. 네. 그래서 저희가 끝곡을 마마무의 금요일 밤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좋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차츰 잊힐 수가 있는데. 네.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네. 네. 아주 기대합니다. 자, 이제 내려가셔서 이제 제작 발표 하실 텐데 네. 꼭 공약 같은 거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 첫 방 그 본방 사수 인증샷 좋다. 어, 그런 거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자, 아쉽지만 주현 씨 이제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는 3부 눈누난나 퀴즈쇼로 돌아올 거예요. 자, 주현 씨 우리 오늘 소감 한마디? 예. 네,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 또 앨리스 홍보 열심히 하고 가서 네. 뿌듯합니다. 아무튼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계속 앨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Hello, hello, hello.